오늘은 참 안녕하세요,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 아침, 이렇게 날은 좀 쌀쌀한데요, 안개가 낀 월요일 아침입니다. 지금 한 7시 좀 넘은 것 같은데, 오늘 할 일은 제가 지금 컨테이너 위에 올라왔습니다. 컨테이너에 올라와서 차를 컨테이너 옆에다 바짝 대고요. 그러고서 왜냐면 여기 캠핑카에 사다리 대기가 참 애매해요. 이게 높아가지고 대기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컨테이너 옆에다 대놓고 이제 청소를 한번 보세요. 야, 씨, 으이샤, 으이샤. 이거 보세요. 이 안쪽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더럽죠? 맥스팬도 그렇고, 이거 보세요. 엄청 더럽죠? 에어컨도, 배럴 에어컨도 보면 밑에 쪽이, 엄청 더럽고요. 여기도 오시면 핵기창, 와, 떼보세요. 엄청나죠? 여기는 긁힌 자국이 많네요. 배 쪽도 그렇고. 야, 이 안테나 이거 그때, 빠졌구나, 이게. 붙여야겠구나. 이걸 붙여야겠다, 이렇게. 오늘은 지붕 청소를, 뭐지요? 뭐, 크랙 간거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냥 때만 많이 꼈어요. 자. 그리고 걸레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. 락스도 가져오고요, 타르 제거제도 가져오고.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. 캠핑카 청소, 지붕 청소, 이거 지금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한것 같아요, 이거.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한것 같은데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. 이제 오늘 이제 날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주 해줘야 되는데, 게을러가지고. 캠핑카 사면 점점점 이제 게을러져요. 게을러져가지고 청소, 이제 처음에는 청소 막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지나면 이제 안 하게 됩니다. 한번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.